이건 물, 약 그리고 이럴 때 이거 드리고. 예예. 아 저는 지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봉순 엄마 85세 된 어머니가 참 다른 분보다는 좀 건강하셔야 되는데 계속 저 천식을 앓으셨고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지금 이렇게 입원하신 중인데 지금 한 석 달 됐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이 히어로페이로 그 영웅물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이 영웅물 히어로물을 좀 전달해 주려고 이 제가 요양병원에 왔습니다. 요양병원에 왔는데 제가 이 히어로물을 이제 먹고 나서 좀 체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방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늘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고생 좀 하고 있는데 히어로물을 먹으니까 몸이 좀 가볍고 어쨌든 좀 활기찬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어머니에게 지금 환자로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이 물을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끌고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간호사님이 이 물을 받아 가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이 물을 좀 드시고 좀 기운 좀 차리시고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제가 이 물을 갖고 왔습니다. 멀리서 갖고 왔고 우리 어머니께서 빨리 이 물을 듣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. 이 영웅물 굉장히 좋아요. 영웅물 좋고 영웅 히어로페이 우리 송영웅 대표님께 송영웅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이 물을 만나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물을 좀 마시고 있고 아침에도 먹고 있고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찬물을 안 먹는데 이 물을 그냥 찬물이라도 가볍게 마시고 부드럽게 물이 저 너무나 잘 넘어가요. 그래서 물 성분에 많은 그 영양소들이 있고 참으로 이 성분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웅물을 구매하시려면은 유튜브 알바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알바로 페이로 이제 영웅물을 구입할 수 있고요. 유튜브 알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다가 제 저는 김석중이고요. 010-2360-5691로 전화 주시면 유튜브 알바로 히어로물을 먹을 수 있게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